잡수하네 고구마 밭입니다. 10개 이상 되는 밭 중에 하나고요. 이건 지금 쟁기로 뒤집어 놓은 거. 여기는 아직 뒤집어 놓기 전이에요.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뒤집는지. 자, 보시면 여기 트랙터 있죠? 저 트랙터로 긁는 거예요. 땅들이 뒤집어지면서 고구마들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 땅이 조금 질어요. 비가 좀 많이 왔어가지고 캐기 그렇게 좋질 않은데 좀 물기가 좀 흙에 좀 많아요. 이럴 땐 작업이 조금 힘든데 이제 금방 서리 오고 하니까 작업을 미리 좀 해놔야 돼가지고 이렇게 고구마들이 나오죠. 그냥 맨 땅에 심는 게 아니라 흙 작업을 매년 이렇게 좀 밭에 좋은 흙들을 좀 공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작물 색깔이 이쁘고 좀 잘 나옵니다. 모양이. 진짜 우리 부모님의 땀의 결실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건 사실 요만한 크기가 좀 맛있어요, 쪄놓으면. 네. 요 정도는 보통, 튀김으로 해서 드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만한 거 좀 좋아합니다. 이게 좀 달더라고요, 요만한 크기가. 한 입에 먹기도 편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주워가지고, 차에 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넘어까지 해가지고 약 3,500평 정도 되고요. 저희 밭 중에 약 세 번째? 한 네 번째 정도로? 그 정도 큰 밭이에요. 제일 큰 게 5,000평인가? 자잘한 밭들까지 하면 열 몇 개 되거든요. 이제 고구마가 어떻게 달린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뿌리, 줄기에서 뿌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뭐 바나나 따발 같이 생겼죠? 자, 우리 조카 홍예지위도 일하러 왔습니다. 오, 큰 거 나왔어. 큰 거 나왔어? 오, 엄청 커. 김치랑 먹으면 죽이죠, 이거. 가을길 예술이죠, 여러분들. 여기 오신 손님들이랑. 네. 벼도 지금 많이 더하고. 아. 제가 전에 영상에서 다뤘는데 여기 이 시즌에 오면은 좀 이따 저 석양지거든요. 이렇게 비포장길 딱 걸으면은 아. 자, 오늘 먼 걸음 해주셨는데 또 귀한 또 국내산 홍어로 대접 한번 해드려야죠. 해봉수산에서 가져왔습니다. 아, 때깔 좋죠. 그리고 올려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오늘 지풀 삼겹살. 여긴 여러분들 주변에 민가가 없는 곳입니다. 네. 먹고 잘 치워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뜨거우시다네. 손 잠가. 아유. 야, 역시 우리 상남자 형님. 타이거 형님. 야. 오. 이 집불이 굉장히 강해요. 불이 나가지고. 순간 온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잘 구워져요, 진짜. 아유, 이거 기분 먹었다. 야. 기가 막히게 익네 또. 오우야. 지금 제가 봐서 다들 정신이시고 혼미해요. 좀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한 번에 예, 구운 김에 한 번에 싹 구워서 안에서 먹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굽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타이거 형 고생하시네 아주. 잘하시네 형님. 여러분들 진짜 이게 시골 오면 확실히 시골 푸틴하면 딱 밥을 한번 드시고 가셔야죠. 뭐 식당에서 먹는 거보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저희 동네 해관이에요. 근데 이장님께서 장소 뭐 촬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셨어요. 이장님 저희 아버지시거든요. 아이고 오늘 또 다들 저 머리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사사.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안 익은 거. 아니, 저건 이제 묵은 김치. 묵은 김치. 묵은 김치랑 해가지고 드셔보시면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야 우리 형님 또 삼합으로 이렇게 드시네 또. 봐봐 손 떨려. 아까 고생하셔갖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와 씹을 때 이 정적. 기가 막히죠 진짜. 여기다가 고기가 진짜 아까 실험사만 한번 먹어봤는데 와 진짜 기절한 줄 알았어요. 맛있어가지고. 자 이 갈치속젓 주십니다. 갈치속젓 많이 넣어가지고 아 좀 짜겠다 근데 홍어 담아서 나 여기다 먹어. 중요해. 그게 중요해. 먹어. 와. 좋다. 쌈장 저희 어머니가 직접 된장에 다 담으신 거거든요. 이거 되게 근데 맛있게 잘 드시네. 와 소리 봐. 오도독 소리가 와. 홍어만 한번. 전라도는 잔치상에 이제 홍어가 안 빠지니까 홍어만 한번. 저 나방 목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부드럽죠. 뼈도. 뼈가 씹히는 게 외국산하고 다른데. 확실한가. 자 홍어만 드신 도련님. 좀 굉장히 부드럽다. 풍미가 이게 그러니까 그 싸구려 홍어나 이제 이런 것처럼 그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뒤에 그러니까 은은하게 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올라와요. 이거는 그래서 홍어에 다들 빠지셨습니다. 커거든요. 요거하고 요거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삭힌 느낌이 많은 그런 거보다 일단 이게 식감이 호불호 굉장히 심해요. 먹겠습니다. 네. 입이 거부했나 보네 들어가다가 소리 아 왜 이렇게 질긴가? 아니 어둑어둑한 식감. 처음에 젓가락으로 잡을 땐 되게 흐물한 것 같은데 씹으니까 이렇게 어둑어둑 소리 나죠. 물컹물컹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 냄새는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씹히는 식감 때문에 좀 거부감이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럼 지금 김치 묵은지 이거만 먼저 떨어져가지고 이거 더 리필하러 갑니다. 김치 양정에서 바로 빠진 거야. 이거야. 딸년지야. 아 형님 또 김치 또 전문가시네요. 바삭하네요. 바삭하네요. 딸년지야. 괜찮으시죠? 아우 아. 이거에다 싸면 뭐 안 찍어도 되겠다. 시원 이게 좀 김치가 좀 시원한 네, 시원한 느낌으로. 자, 이 맛 궁금하신 분 나중에 저희 시청자 모임 참여하시면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 훌륭하다. 나 이게 이제 팬이라니까. 자 이제 홍어뼈에 홍어뼈 해장으로 홍어라면 또 먹을 겁니다. 자 홍어뼈 우려낸 라면 완성됐습니다. 자. 전 시골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상. 바꾼 거 아니지? 아, 샀죠. 샀죠. 이거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 너 더 시키다가 차가워지겠다. 엄청 시켜서. 모양이 들어오네.
이건 이제 국물이 끝내줘야 되죠. 아, 시원하다 시원해. 네, 맛있으시죠 형님. 아우 죽어. 뿌락지가 이게 지 고구마 말랭이랑 무화과랑 또 오셨는데 또 시골에서 이제 맛보는 거 직접 여기 말린 거 또 갖고 가시라고 저희 어머니가 또 챙겨주셨네요 아버지랑. 오신 분들 우리 저 영암 고구마 좀 많이 사랑해 줘.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암 고구마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잘 실어갖고 잘 실어가지고 맛있게 먹어. 네, 먹겠습니다. 아이고. 또 사장님도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에 우리 또 그 김장할 때 한번 또 뭉쳐가지고 또 재밌게 놀게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